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아마 나이는 나보다 아래인 것 같은데 하는 일은 대단해요. 정말 나는 뭐 가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김진홍 목사는 왜 그 좀 전 목사 하는 일을 많이 지지하고 하던데 김 목사하고 좀 다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철저한 애국자야, 애국자. 응? 그 사람은 나라 사랑에 목숨 바친 사람이야. 응?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예. 사실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서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민족 운동가들이 다 교인들이랬습니다. 뭐 서재필, 이승만, 김구, 뭐 이상재, 이승훈, 남궁옥, 김교신, 김규식, 심지어 여운형까지 교회 청년의 출신들이요. 일제시대 그 항일운동과 해방 전후에 그 참 나라의 기둥들이 교인이랬는데 지금 이후에 교회가 부흥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면서 교회가 그런 인재들을 계속해서 배출하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 버린 거지요. 교회 안에서 뭐 세계적인 큰 교회, 세계적인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는 커지고 교인은 많아졌는데 우리 사회는 나쁜 물이 들어간 거예요. 오염이 들어간 거, 된 거지요. 이때 이제 우리가 참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런 훌륭한 애국자들이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나는 그 세종로에 몇 년 그 더위에 겨울 추위에 밤새워 기도하고 하는 성도들 높이 평가합니다. 참 그분들 내가 몇 분 가봤는데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이지요. 응? 추운 겨울에 그 담요 깔고 겨울 밤새 기도하고 더운 여름에 땀띠 걸리면서 그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공로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월 9일 선거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자기 욕심 체리고 우리 목사들도 골목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뭔 목사님들이 골목 대장 하려고 하냐. 예언자들의 전통이 있지 않느냐. 나라와 백성 위에서 목숨 걸었던 예언자들의 전통이 있고 나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사사야, 사사. 사사기에 열두 사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아시지요? 사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 사사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뭐 전 목사님이나 나나 뭐 우리가 뭐 대통령을 하려 하는 겁니까? 장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오로지 나라와 백성,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인데 참 이렇게 동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